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 타워지공 가족 14편인데요. 일단 두 가지의 정보를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19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전 세계로 확대했는데요. 이는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니 잘 협조해 주시고요. 또 역시 오늘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시죠? 우리도 현재 상황에 맞게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타오지공 씨가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곳으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까지 타오지공 씨 아들이 외출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들이 부모님께 꼭 나가보고 싶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타이러더라고요. 아들이 약 50일째 외출 한번 못했다는데 한창 뛰어놀 나이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我也想去嘛你不能去我也想去现在我准备跟我老婆去我妈妈和我妹妹那里把这个肉一些肉和N95的口罩去送给他们我知道你很想姑姑是不是 然后，但是外面的小孩子的抵抗力，你的抵抗力都，然后我们爸爸俩要快去，快回一会儿就回来了，好不好？弄好了，咱们带不去了，带不了。情况好吧？因为外面病毒真的是很还是很多。你去买那里的东西，你就像其他人一样去那里给我买那些。啊，放松。 시끄러워서 해석이 안 됐는데 아마 외출은 한 명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워지공 씨가 대표로 나갔다 온다는 것 같고요. 방금 아들의 눈빛 보셨나요? 정말 나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편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무튼 타워지공 씨가 먹을 것과 마스크를 가지고 동생 집으로 갔다가 약국도 들린다는데요. 바깥 상황이 어떨까요? 再跑一趟，再到我先吗？嗯。哥，你等一下，哥。什么东西？还给你拆一个苹果。谢谢。 好，谢谢。啊，那我走了啊。我问一下有没有酒精，家里酒精不多了。你好。嗯，酒精。酒精量好。嗯，几多钱呢？十块钱一瓶。啊。我拿两瓶。有没有那种大桶的？哎呀，以前都是大的，现在好不是搞小的，你要大的这没有。嗯。没大的可乐。消费价格20元。嗯，这两瓶20块钱。 这多累人呢，累死我了。哎呀，电动车没电，真是搞死人了。找个位置给它充点电吧。嗯，看这个5号插座。嗯。您好，欢迎使用云翼充，正在为您查询余额。5号。5。那你终于回来了，他是要求。车没电了，我是推回来的。 不是，估计是时间放时间长了，放时间长了。你看我们一个多月都没动吧？两瓶酒精。刚才，电动车可能是停在楼底下停久了，刚才没电。哎呀，我就一边蹬过去的，一路蹬过去又蹬回来。哎呀，好热，热死我了，又累又热。你回来那个保安说什么了没？他说，这是最后一次。 不允许再这样，不允许出去，是的。哎，管的管理的还是比较严格的。嗯。 중국은 많은 도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스쿠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충전식이기 때문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저도 유학 시절에 전동 스쿠터를 타봤는데 속도는 느려도 다니기가 편하더라고요. 요즘 계속 신문을 보면서 전 세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의 큰 이슈가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는 범죄자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쓰는 거지 일반 사람은 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는데도 안 쓴다더라고요. 요즘 무차별 동양인 폭행 등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에 계시는 한인분들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카오건이었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